11월 새로운 달과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해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1일 만에 변합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노래방과 헬스장 같은 고위험 시설에는 방역패스가 도입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 PCR 검사 음성 확인 시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개인 방역수칙 또한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